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이번에는 2번 브러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렇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건 제가 그냥 가게에 돌아다니는 거 아무거나 붙인 거고요. 오발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2번 브러쉬가 있어요. 얘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사용이 되는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발 모양의 축소판이에요. 네. 그래서 사용 방법은 그냥 브러쉬는 내가 쓰는 대로, 그러니까 뭐든 내가 쓰는 대로 사용이 가능한 건데, 자, 병제를 옆에다가 짜놓고, 자, 얘를 이렇게 앞뒤로 묻혀가지고 그냥 마른 곳에 이렇게 젤을 발라놓고 말라 있는 곳에다가 그냥 이렇게 해서 쇽 돌리게 되면 꽃잎이 되고. 아니면 얘로 이렇게 색칠을 할 수도 있고, 그쵸? 부분 색칠하는 거, 이렇게 부분 색칠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또 지워서 또 여기다가 요렇게 통젤로 이용해 가지고, 뻑뻑한 젤이잖아요. 얘를 앞뒤로 이렇게 묻혀 가지고 걔를 이용해서 이렇게 꽃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또 진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병제라고는 완전히 틀린 느낌이에요. 맞죠? 네. 그래서 두 개의 사용법 자체가 진짜 너무 틀려요. 아까 전에 우리 동그라미 처음에 이제 지금 1번 브러쉬에 대해서 올라갔을 건데, 1번이랑 스키니 라이너랑 롱라이너랑 뭐 숏라이너랑, 자, 동그라미를 그릴 때도 이런 식으로 이제 채워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로, 이 브러쉬로. 네, 요런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대리석 같은 거 할 때, 자, 예를 들어서 뭐 베이직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브러쉬는 내가 하는 아트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베이직실을 옆에다가 좀 덜어 놓을게요. 자, 여기에다가 뭐 병젤이에요. 지금 젤코코. 젤코코를 이렇게 올려두고는 베이직실을 묻혀서 얘를 이렇게 흐트릴 수도 있고, 그죠? 경계를. 그러면 그 대리석의 그 진한 느낌 같은 거 낼 때도 이렇게 가능하겠죠? 자, 여기서 또 모양을 바꾸고 싶으면 얘를 이렇게 밀어 올려서 이렇게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 브러쉬는 조금 더 섬세한 부분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이거를 이제 큐어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보면 그 색깔이 이렇게 틴트 같이 우리 나와 있는 틴트 젤 있잖아요. 자, 이런 틴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여기다가 뭐 만약에 색깔을 여러 가지를 올리고 싶다고 할 때, 자,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보라색을 올리고, 자, 이런 식으로 되게 포인트 올려서 이렇게 색깔을 만들어낼 때 있죠. 자, 요럴 때도 사용을 할 수 있죠. 이런 건 큰 브러쉬가 올라갈 수도 없고, 앞전에 보여드렸던 1번 브러쉬로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컬러를 믹스하거나 대리석을 만들거나 조금씩 이렇게 올릴 때 사용하는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 2번 브러쉬예요. 그래서 이 2번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꽃잎을 하거나 부분 색칠을 넣거나, 아니면 이렇게 작은 부분을 터치하거나 면적을 그리거나 뭐 여러 가지 등등 사용할 수 있는 게 요 오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혹시나 오발 포인트에 대해서 또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이쪽으로 항상 보여드리는 전화번호로 아니면 플러스 친구나 다이아미로 연락을 주시면 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